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화와 블루베리입니다. 우리 이렇게 아삭이 피고 있는 모 마가렛이랑 우리 또 예쁜 아이들 또 함께 보여드릴게요. 모 마가렛을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이거는 참 이쁘게 생긴 꽃이 향기도 있고, 마젠타 모 마가렛. 마가렛 종류가 물을 참 좋아합니다. 물을 자주 줘야 돼요. 자, 이렇게 꽃을 오랫동안 피워주기 때문에 거름도 필요하고, 액비라든지, 알갱이 비료라든지, 또, 유박 필요. 저희는 유박 필요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영양제를 줘야 되고, 이것 좀 보세요. 이거 참 이쁘네요. 친구가 준 건데, 루비킨이라고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색상이 이건 참 특이하게 이쁘네요. 이렇게. 요거는 라떼. 하얀색이에요. 이것도 향기 너무 좋아요. 아이고, 모 마가리 정말 이쁩니다, 여러분. 진짜 이쁘지예? 이것도 얼마나 이쁩니까? 이거는 꽃잎이 작아요. 꽃잎이 작으면서 외목대로 친구가 준 건데 이것도 외목대로 올라가고. 요것도 외목대로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요렇게. 너무너무 예쁩니다. 외목대도 예쁘고, 그냥 키워도 예쁘고, 요것도 외목대로 쫙 올라갔습니다. 요거 이번에 이제 드린 아이. 아, 분홍색 라떼입니다. 분홍 라떼. 흰색하고 같죠? 요 분홍색, 요거하고. 이거는 흰색 라떼고, 이거는 분홍색 라떼고, 요거는 같은 종류, 이렇게, 같은 종류인데, 분홍 겹이군데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이런데, 요거보다 꽃이, 제가 키우는 것보다 꽃이 크네요. 이거. 요건 제가 이제 키우고 있는 게고, 신종이 자꾸 나오니까, 예전 거보다 꽃도 크고, 막 이렇게 나옵니다. 향기도 있고. 너무 예쁘죠? 이렇게. 이거는 세포터 만원 아닙니까? 한 포터 4,000원, 세포터 만원 꽃향기 야생화에. 너무 대박이죠? 아, 처음에는 비쌌습니다. 이런 것도. 요즘은 이렇게 싸게 판매를 합니다. 이게, 이 겹이 좀 병충해 강하고, 또, 물은병에 강하더라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제가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좀 다양하게 색깔을 가지면서, 요즘은 삼색도 마가렛이 나오던데, 그거는 저희는 없네요. 그거는 꼭또 구입해야 되겠어요. 아, 이렇게. 마가렛 종류가 참 매력적입니다. 물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 물을 자꾸 말리니까 떠나갑니다. 물을 말리면. 물을 말리면 안 됩니다. 어디 여행 가실 때는, 또 통에다 담아서 간수시켜주고 가세요. 여름에는 이제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여름에 제일 문제죠. 여름에 이제 말라서 떠나갑니다. 물은병으로 떠나가는 것보다도 말라서, 그래서 떠나가더라고요. 아예 막 물을 흡수를 못합니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장맛비를 저는 여태까지 마치면서 키웠는데, 올해는 장맛비 안 마치고 시원한 곳에다가 넣고, 키우려고 합니다. 자, 요렇게 이쁘게.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또 여기 또참 색깔이 특이하고 예쁘네요, 이게. 이게 특이하고 예쁩니다. 전부 다 향기가 납니다. 아네모네 존재감을 팍팍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 좀 보세요. 오, 이거는 프로겐스 바람꽃 같네요. 10만 원 주고 산거 있잖아요, 제 거. 꽃 한번 보고, 아직 꽃도 못 보고 있습니다. 이거 3,000원씩 한 포대에 이런 거 키워야 됩니다. 아, 저는 그 후르겐스 바람꽃을 기대하다가 지칩니다. 지쳐요. 꽃을 한번 보고 딱못 봤어요. 이게 꽃이 딱 후르겐스 바람꽃이 이 정도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이거는 겹이고 그거는 홀꽃이고 너무너무 이쁩니다. 꽃 같아요. 겹만 아니면은 후르겐스 바람꽃 10만 원짜리하고 똑같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정말 이쁘죠? 12,000원짜리 꽃향기와 생화에서 구매한 아이. 정말 색깔진합니다. 키가 안 커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키가 안 커서 땅에 딱 이렇게 붙어서 꽃을 피워주니까 정말 마음에 드네요. 키가 크면은 좀 막, 안 좋은데 저는 키가 이리 안큰게 좋아요. 이거는 꽃송이가 내 주먹 두배 됩니다. 분홍색. 꽃을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색깔이 너무 이쁘죠? 사랑스럽습니다. 이거 두개 비교해보면 꽃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요렇게. 근데 저거는 빨간색은 저렇게 꽃을 피워주는데 요건 하나만 갖고 이래다 자존심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랑초도 여러분, 그냥 관리 안 해도 그냥 화분에다 그대로 두고, 잠재우고, 여름에 잠을 잡니다. 그래서 꽃을 오랫동안 피워주죠. 이런, 그래서 저는 이거 세르노아 사랑초를 최고로 예뻐합니다. 너무나 무난하게 잘 커줍니다. 따로 관리 안 해줘도, 너무 잘 커서 사랑초 중에는 저는 이 가격 좋고, 그냥 아무 데나 놔놔도 잘 되는 이런 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꽃도 추천합니다.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사다가, 사랑초도 제가 많이 뜯어보냈습니다. 요건 3,000원짜리 아닙니까? 대마루가 너무너무 예쁘게 피었습니다. 많이 피었죠? 참 이쁩니다. 대마루도 물을 참 좋아합니다. 꽃을 사계절로 피워주기 때문에 거름을 충분히 줘야 되고, 분갈이하고 난 다음에 한달 있다가 활착하고 나면은 영양을 듬뿍 주세요. 유박피로, 알갱이피로, 액비 상관없이 거름 주세요. 요거는 겨울에 분갈했지 않습니까? 겨울에 분갈했는데, 활착도 잘하고 후유증이 별로 없었습니다. 대모로 종류가 대부분 그렇게 후유증이 많이 없어요. 요즘은 대모루가 정말 다양하게 많이 나옵니다. 또 키우기가 쉽고, 물만 잘 주면 무난하게 잘 살아갑니다. 노지 울동만 안 돼서 그렇지. 참 예쁜 꽃이죠. 정말 이쁘게 피었습니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요렇게 피었고. 요거는 너무너무 매력적입니다. 하얀 겹 대모루입니다. 정말 이쁘게 피었죠. 너무 사랑스럽고, 요즘에는 대모루랑, 목마가렛이 제일 풍성하게 꽃을 피워줍니다. 다 풍성하게 피지만은, 요 대모루하고 목마가렛이 요즘엔 정말 이쁘게 피워줍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지? 요렇게 하얀색이라고 하는데, 가촉으로는 분홍색이 이렇게 들어 있으면서 참 이쁘네요. 이렇게 이경 화분에 이렇게 심었지. 아이고 정말 사랑스럽고 이쁩니다. 이것도 얼마나 적응을 잘 하는지 예쁘지. 이것도 겹 노란색입니다. 흰색하고 이렇게 흰 화분하고 참또잘 어울립니다. 여기 심을까 말까 망설였는데, 너무 잘 선택을 했네요. 참 이쁘지? 노란색도 이렇게 이쁩니다. 향기도 있습니다. 대모루가 향기 있습니다. 정말 이쁩니다. 이것도 이렇게 세 개를 합식해 심었습니다.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죠? 겨울에 노지 월동 안 되니까, 여름에 이렇게 돼 있을 때, 물 많이 주고, 거름 많이 주고, 그렇게 대비를 하세요. 여름에 저희는 같은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5년 차죠. 이 아이가, 장맛비 다 먹었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제가 경험상 물은병으로 떠나가지 않고 물로 안 줘서 말라서 떠나가더라고요. 저는 여름에 노지에서 그대로 놓고
물다 먹입니다. 장맛물, 장맛비 다 먹입니다. 저는 그렇게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5년 차입니다. 이렇게 사계절 꽃을 피워주지 않습니까? 실내에서 계속 꽃을 피워준 우리 대모를 아닙니까? 너무 이쁩니다.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물을 떠르면 안 되고 물을 충분하게 주고 흙을 다 틀어서 경우에는 제 이거 분갈이 영상 있지 않습니까? 흙을 다 들고 뿌리 안 잘랐으면 저는 부엽토를 20% 넣어줍니다. 또 연탄가리 할 때도 20% 넣어주고 또 뿌리를 잘랐을 때는 걸음에 따라서 10% 넣을 때 있고 안 넣을 때 있고 예, 흙에 따라서 그렇게 사용하니까 아이들이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이쁘게 잘 피우고 있습니다. 하얀아도 진짜 이쁘네요. 세 가지 색상인데 정열적인 색깔이고 아유 이 색도 참 이쁩니다. 은은한 살구색 같기도 하고 실제로 보면 삶은 색 같기도 해요. 살구색 비슷합니다. 색깔이 참 이쁩니다. 이거를 먹어봤지 않습니까? 매콤해요. 매콤합니다. 참 이쁘죠? 사랑스럽습니다. 이게 색깔이 어찌나 선명한지, 색깔이 굉장히 선명하게 이쁘게 잘 나옵니다. 아유, 예쁘지예? 또, 이거는 물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이거는 물을 많이 줘도 됩니다. 제가 키워보니까 물이 그다지, 목마가래 같은 경우에는 물을 굉장히 좋아하고, 대모루 목마가래 종류는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거는 그다지 물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이렇게 선명하게 피었습니다. 분홍겹이 참 이쁩니다. 이렇게 색깔이. 처음에는 이렇게 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분홍 목마가렛이 이쁘죠? 목마가렛이 물을 참 좋아합니다. 글로브 마스터. 아마릴리스. 여기는 이제 꽃이 완전히 지고, 자, 이쪽에서 이렇게 다시 피었습니다. 향기가 너무 좋아요. 야, 향기 정말 좋습니다. 색깔이 완전히 아이보리색입니다. 노란색에 가까운 아이보리색인데 굉장히 이쁘네요. 이게 또 송이가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하나 남았는데 이게 좀 말랑거립니다. 그래서 이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안 되고 이제 여기 딱 피어주니까.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정말 이쁘지요?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향기가 나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향기가 참 좋습니다. 밀레니엄 베이스 너무 이쁘죠? 색상이 겨울에 실내에서 꽃을 피워주고 또 이렇게 꽃을 피는데 여기를 다 잘랐지 않습니까? 다 잘랐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꽃을 이렇게 피우고 있습니다. 빨간색 원래 실내에서 꽃을 피웠죠. 예, 빨간색 너무 예쁘게 피었는데 다 잘라내고 외목대로 키우고 있습니다. 빨간색은 이렇게 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